특히 이번 정부의 국정원장들 이 직원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. 국정원장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지휘통솔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. 뭐 인사권이고 지휘권이겠죠. 국정원의 정치관여도 문제지만 정치권의 국정원 인사관여도 큰 문제고 서로 간의 악순환으로 작용을 한다. 이렇게 보는데 후보자 생각을 어떠십니까? 뭐 평소에 저도 작은 조직도 지휘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인사권은 침해하지 않아야 기강도 쓰고 지휘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BH에서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가 내려오면 지시라기보다 어떤 방침이 내려왔다 또 가정했을 때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뭐 청와대가 각 기관의 관련 인사권은 존중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난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인사를 다 찍어서 했습니다. 그것도 뭐 VIP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혹은 대통령 직속기관 할 수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비서관 그런 일들을 했어요. 그걸 원장은 또 따랐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우병우가 있었고 추병우가 있었고 이렇게 외부 입김이 계속 인사에 작용을 하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은 인사에 목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솔직한 말로 지금 저 정년제이고 하니까요. 그래서 정치권이 국정원 인사에 관여를 하게 되니까 국정원 또 거기에 부응하게 돼가지고 국내 정치에 일정 부분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.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앞으로 원장이 되시면은 네. 그 폐단을 악순환을 끊어내야 되겠다. 그 당은 각으로 갖다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네. 그런 악순환이 있었다면 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뭐 그 입장에서는 뭐 수용하지 않겠습니다. 원장님께서는 뭐 첫장.